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문득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장으로 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밀린 이제 Q&A 질문 답변을 이렇게 올리다가 치다가 참 오랜만이긴 하지만은 응원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부방인 뭐 러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뭐 여러 학원에서 지금 마지막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선생님도 마지막 수능이 치러지는 전날 밤까지 여러분들과 이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뒤에는 늘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또 이번 올해 들었던 많은 강사분들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응원과 격려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고요. 선생님 공부방입니다. 뭐 서재라고 하긴 그렇고 왜냐면 바로 넘어가 선생님이 잠을 자는 침상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나 혼자 산 데는 아니지만은 요게 선생님의 자는 곳입니다. 자는 곳이고 요게 선생님이 이제 서재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학생이 선물해준 저런 것도 보이고 거의 대부분이 뭐 지리 책들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여기. 다, 선생님 답변 달 때, 선생님 책들, 요렇게 찍어서, 요렇게 펼쳐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올리고 있었어요. 지구본도 보이시죠? 저게 1971년도에 제작된 브리테니카 지구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란한 뭐 동영상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곁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부디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 외롭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또 계속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잘하는 특기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손가락 튀기기. 이걸 한번 하면요. 한 3, 4일은 쉬어야 됩니다. 이게 손에 금이 가기 때문에. 이게 금이 다시 이제 이게 접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부디 1111 11월 11일처럼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에도 선생님이 농담처럼 말하는 3434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등급 말고 1111 빼빼로 데이의 그 숫자가 또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밖에 한 손은 지금 핸드폰 들고 있기 때문에 하트 표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